두 분 다 코스 하셨고요. 하나는 커피 코스에 에스프레소 하셨고, 투플레 하셨고요. 하나는 와인 코스 하셨고, 그냥 플레이버 없이 기본으로 하셨고, 거기에 이제 오믈렛 노르 매진 맞으신가요? 네. 올릴 거야? 글쎄요. 그게 뭐예요? 의료비에 대한 보증 같은 건 좀 많은 시기가 그렇죠. 그래서 좀 억지로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수플레 먼저 준비해드릴게요. 수플레 위에 올라간 버터는 이즈니 버터고요. 그 위에 소금 같이 올려드렸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메이플이랑 꿀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위에 메이플 꿀이랑 그리고 자색 고구마 칩 같이 올려드릴게요. 손잡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네. 아. 바로 된 게 이런 느낌이구나. 자, 먼저 먹을게요. 네. 그랑마니 얘가 뭔가요? 설명 좀. 수림. 디저트에 많이 쓰이는 프렌치 많이 쓰인대요. 스윗한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먹긴 좀.
만드는 로즈 와인 젤리예요. 위에 올라간 과일은 오렌지랑 스위트 자몬 그리고 애플 민트 같이 올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타르트는 초콜라 미니 타르트고요. 위에 초코볼 같이 올려드렸어요. 이게 무슨 볼이라고요? 초코볼이에요. 초코볼을 그러니까? 이거 무슨 와인? 로제 와인. 그래서 안 먹고 있었어. 야, 너무 봐도 내 취향이야. 너무 맛있어. 아, 근데 그 뿌려줄 땐 술 있었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나한테 너무 센 것 같아. 취기가 살짝.